자, 이번엔 투투예요. 자, 투투 부정사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또는 뭐뭐 하기에는, 투 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거 배웠죠? 자, 근데 투투 사이에 올수 있는 게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했는데, 예인지 인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쵸? 앞엔 동사 보고 푸는 거예요. 볼까요? 주어고, 얘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니까. 그지? 투투는 보이실 거고. 보호자를 쓸수 있는 게 형용사겠어요? 부사겠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쓴거 아니야. 됐죠? 이번에도 해볼까? 투 사이에 뭐가 오는지? 이번에도 구조 따져보세요. 주어 왔죠? 몇 형식이에요? 또 2형식이죠? 보호자리니까 똑같이 형용사 쓴거 보이죠? 그럼 부사를 쓸 때는 언제야? 해볼까? 주어 다음에 여기 몇 형식? 1형식 동사. 그럼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요 다음에 뭐가 와? to. 다음에 뭘 쓰겠어요? 형용사랑 부사 중에. 부사 쓰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끝났는데.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니까.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해보자. 그러면 이번엔 3형식 동사 나오면 어떻게? 그럼 여기 목적어. 명사 올거 아니야. 이게 목적어니까요. 그리고 끝났지. 그러면 to 사이에 뭐가 오겠어? 형용사, 부사 중에.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아, 위에랑. 누구 수식할 자? 이걸 수식할까? 이걸 수식할까? 잘 봐. 여기서 동사 수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동사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야? 됐지? 그럼 우리가 지금 본게 1형식, 2형식, 3형식 동사 다본 거예요. 됐나? 오케이. 자, 이번엔 to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so that can't 기억하죠? 자, 이번엔 to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썼어요. 그 다음 to 동사 원형.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S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그 다음 주어, can't, 동사 원형 배웠죠? 그래서 so, that, can't 배웠다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잖아. 과거일 땐 어떻게 한다? 과거면 couldn't를 쓰시는 거야. 과거일 땐 이렇게 쓰는 거고. 항상 시제까지 맞추세요. 조심하세요. 된 거지? 여기까지는 됐죠? 된 거니? 자, 이번엔 여기 참고. 색칠하세요. 자,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우리가 준동사기 때문에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자, 원래 to drink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그 목적어가 어디 갔어? 예지 원래. 똑같죠? 주어하고 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경우야.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준동사와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뭐 한다? 생략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명사는 쓰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생략된다.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는 생략된다. 쓰세요. 준동사의 목적어는 생략된다. 그래서 안쓴 거예요. 지금 보면. 그지? 겹치니까 안쓴 겁니다. 자, 준동사의 목적어는 생략된다. 적었죠? 자, 이번엔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색칠해봐. 자, 쉽게 말하면 보세요. That 박스가 주어인 건 알겠지? 근데 to lift 들어올리는 건 누가 해? 박스가 들어올려? 잭이 들어올려?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폼 플러스 목적격 그걸 뭐라고 한다? 자, 간단하게 먼저 보면 여기 책이 있지만 폼 플러스 목적격이 누가 앞에 왔어요?
투 부정사 앞에 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단 말이야.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은느니가. 기본 해석은 은느니가야. 그럼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기에는 너무 모모하다 이렇게 했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아, 지금 투투 사이에, 지금 잘 봐. 투투 사이에, 투투 사이에 포 플러스 목적이 꼈어요. 그럼 얘 동사였고, 이게 보어인 건 구별됐지? 얘를 소대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 다시 보자. 주어 다음에 지금 비동사가 왔어. 응?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뭘 썼어요?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이거 썼다. 여기까지는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원래는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뭐 붙었다고? for 플러스 목적격이 따로 붙었다고 to 부정사 나오기 전에.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자? 소대수로 바꾸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해보세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쓰니? so 뒤에 누굴 쓰겠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 중에 이거 쓸거 아니야. 그 다음에 that.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얘를 어디로? 주어로 데려와라.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격으로 써야겠어? 당연히 주격으로 써야 돼요. 목적격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뭘 써야 되니, 뒤에? 주어 다음 뭘쓸 거예요, 우리? can't. 동사 원형 쓴 다음에. 요거. 이거 어디서 데려와? to 플러스 동사 원형 중에 누구로 데려올 거야? 얘로 데려오는 거야. 얘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과거면 어떻게 한다고? couldn't 동사 원형 쓴다고.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이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만들면 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다르겠죠. 그지? 그럴 때는 요거를 요렇게 거꾸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to 부정사 앞에다 쓰면 돼요. 됐지? 여러분 요거 the bags is too heavy for Jack to lift. 문장 바꾸면 어떻게 돼?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That box is so heavy that. 그 다음 이번엔 잭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잭 can't lift 때뭘 써야 돼? 일단 목적어 써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접속사 되시니까 이제 목적어 써야 됩니다. 그럼 can't lift it. 그치? 쓰세요. That box. 여러분들은 쓰세요. 자, 아까하고 다른 건 소댓 구문할 때이 대시 무슨 대시이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완전할 때이 시와 이렇게 이게 뭔데 원래? 앞에 있는 that box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명사를 두번쓸땐 대명사 쓰잖아요. 대명사로 쓰시는 거야. 아,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that box가 아니고 복수야. those boxes였어. 그럼 뭘쓸 거야 여기? them. 되니? 네. 다 적었죠? 다된 거지? 자, 맨 마지막 문장 봐봐. The room was too dark for me to read the book. 뭐 보이지? 포 플러스 목적격이 투 부정사 앞에 붙었죠? 이거 어떻게 바꿨나 해봐. So, 형용사, that까지는 똑같잖아. 그 다음 어떻게 했지? me를 뭘로 바꿨니 지금 보면? 바꿨죠? 투 부정사, to read에서 read를 뭐로 바꿨어? couldn't read로 바꿨지. 왜? 시제가 과거니까. 보여요? 지금 여기에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can't 쓰면 안 돼. 다시 한번 여기 can't 쓰면 틀린다.
자, 이번엔 투투에서 투 부정사 뒤에 목적을 썼죠. 아까 생략했는데 이거 왜 쓴 것 같아? 투 부정사의 목적어가 누구야? 룸이야? 아니죠. 아니죠. 아까는 겹쳤으니까 생략했거든? 봐봐. 드링크하고 얘하고 관계 생각해봐. 똑같았으니까 생략했잖아, 아까. 그지? 근데 이번엔 어때요? 책을 읽겠어요? 아니면 방을 읽겠어요? 책을 읽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을 써준 거야. 이해됐어?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야. 주어랑 겹치면 생략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겹치면 생략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겹치지 않았지. 달았잖아. 다를 땐 쓰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다 정리됐죠?